지구는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 일상적인 관점에서 지구는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불과 수백 년 전만 해도 지구가 움직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으로 여겼지만 지금은 상식입니다. 우리가 지구가 움직이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회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우리의 발을 지표면에 단단히 고정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의 움직임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 지구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아시나요? 1. 자전 속도. 모든 사람은 지구의 자전을 느끼지 못합니다. 낮과 밤의 주기는 지구가 자전하여 24시간마다 반복됩니다. 하루 24시간이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지구가 자전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적도 둘레를 알면 지구가 얼마나 빨리 자전하는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 둘레를 낮의 길이로 나누면 됩니다. 지구의 둘레는 약 4만 70km이며 24시간으로 나누면 속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시속 1670km의 속도가 나옵니다. 이 숫자는 적도에서의 둘레를 사용하여 계산하기 때문에 전체에 걸쳐 균일하지 않습니다. 적도의 북쪽이나 남쪽으로 이동하면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실제로 감소합니다. 2. 공전 속도. 지구는 자전한다는 사실 외에도 태양 주위를 공전합니다. 공전 속도는 회전 속도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태양 주위를 도는 총 거리를 알면 됩니다.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속도가 나옵니다.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년, 즉 약 365일입니다. 1년 동안 지구는 9억 4천만 킬로미터를 이동합니다. 이 숫자를 365일로 나누면 하루에 260만 킬로미터의 속도가 나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0만 7,226 킬로미터입니다. 3. 태양계 속도.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자전한다는 사실 외에도 지구는 태양과 함께 은하수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모든 행성과 마찬가지로 태양도 공전합니다. 태양은 태양계 전체를 싣고 은하 중심을 공전합니다. 태양계는 시속 72만 킬로미터의 속도로 은하수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보일 수 있지만 태양이 은하계를 공전하는 데는 약 2억 3천만 년이 걸립니다. 4. 은하 속도. 모든 은하는 우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고향 은하인 은하수가 포함됩니다. 우리 은하는 현재 초속 112km의 속도로 안드로메다 은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40억에서 50억 년 안에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가 충돌하여 합쳐져 하나의 은하가 될 것입니다.